제가 뭐 이런 배팅이라고 하는데 그때 한번 질러 보시는 거죠. 아... 보이면 종목은 그냥 보여요.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산업을 방향성을 정하고 나면 부럽네요. 사실은 네. 그냥 ETF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계획서 말씀하셨듯이 책 내내 이제 공부를 네.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제대로 된 공부란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뭐든지 이론과 실제를 계속 겸비하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도 제가 어디 멘토링 해주는 팀을 봤더니 재무제표부터 모르더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런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재무제표는 좀 알긴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뭐 전문 펀드 매니저 수준까지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것보다는 기초를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대, 30대, 40대별로 좀 약간씩 다른 거죠. 네. 20대는 자본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투자하면서 이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죠. 30대는 실제 실정원을 많이 해보시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철강 주식도 해보고 반도체도 해보고 전자도 해보고 조선도 해보고 소비자도 해보고 유통도 해본 분들은 그럼 다양하게 보는 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내가 보는 대상들은 넓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보는 건 맨날 하던 것만 해요. 익숙한 실제, 것만. 익숙한 것.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네. 부동산도 해보고 리츠도 해보시고 심지어 저는 가상자산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상자산도 해야 되죠. 40대 때는 이제 이론과 실제가 합쳐져서 제가 뭐 이런 배팅이라고 하는데 그때 한번 질러보시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43인데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저는 20대 때 공부 안 했고 30대 때 훈련 안 해봤는데 네. 이미 43이네요. 네, 네. 그럼 우짤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10년, 20년이라는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속전속. 아, 충분히 2, 3년 사이에도 하실 수 있고 절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경험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책 2부에서는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대체 투자 네. 이렇게 나눠서 또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 안 해주신다고 했지만 종목 고르는 게 어쨌든 주식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네. 제일 어렵잖아요. 네. 종목은 말씀 안 해주셔도 네. 그래도 팁 하나 정도만이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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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산업이 가장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종목에 연연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종목, 기업들의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시경제, 네. 두 번째는 산업이에요. 네. 한국이 앞으로 10년간 잘 될 산업이 있고 미국이 앞으로 10년간 잘 될 산업이 있겠죠. 그 산업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네. 그 산업이 보이면 종목은 그냥 보여요.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산업을 방향성을 정하고 나면 부럽네요. 사실은 네. 그냥 ETF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이오 쪽에서 네.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럼 제가 무슨 산업인가요? 여쭤보면 바이오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실 건가요? 아니죠. 아, 그건 아닌가요? 네. 산업별로 다 가치사슬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산업을 찍으라는 게 아니고 산업별로 가치사슬의 사이클이 있어요. 네. 그걸 이해하면 아, 요 산업은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산업에서 혁신을 하는 기업을 찾아내시는 그렇죠. 건데 그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산업을 공부하는데 70%의 시간을 쓰면 기업을 고르는데 이 30%도 안 들어가요. 이제 부동산 얘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좀 목돈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은 네.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은 주로 좀 중장년층한테 추천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젊은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주시나요? 뭐 실제로 중장년층은 부동산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네. 자산을 지켜야 되시기 때문에. 지금 자산. 너무 올랐던 얘기인데 그래도 반드시. 그럼요. 부동산은 장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세웠던 모델이 하나 있는데 네. 미국의 예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오피스텔하고 유사한 예인데요. 임대용 부동산을 매년 사는 구조를 한번 짜봤었어요. 임대용 부동산을 매년 사고 미국은 30년 대출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20년짜리가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임대용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나는 임대 수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고 일부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으면 보통 30년에 그 내 대출을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제가 3년에 하나씩만 한다 치면 네. 그러면 30년에 10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30년 후에 은퇴하면 그거 하나씩 팔면 제 생활비가 나옵니다. 왜 좋냐? 인플레이션 맞춰서 그대로 가격 다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대 수익 100만 원 나오는 거라면 그때 30년 후에 지금 화폐 가치 100만 원에 맞춰서 나옵니다. 임대용 자산의 최대 장점은 뭐냐? 인플레이션을 맞춰준다. 그대로 맞춰준다. 예. 그래서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으면 임대용 부동산은 무조건 공부하셔서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 그 무서운 게 좋은데 예. 야 이거 우리나라 특히 부동산 세금이 만만치 않은데 네. 괜찮을까? 세금 네. 폭탄 맞는 거 아닐까?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세금은 투기 목적으로 1가구
다세대, 여러 세대를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경우에 이제 과세가 심한 것이지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아, 그쪽은 괜찮다. 가시면 세금 안 많아요. 제가 어디서 강의하신 걸 봤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안 하시고 저는 주거용 부동산 안 하시고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세금 문제도 있을까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주거용 부동산의 의사결정은 투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아는 게 없어서. 주거용 부동산의 의사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투자위원회가? 모릅니다. 저는. 미용실에서 이루어지죠. 모를 법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 가서 그거를 경청할 만한 시간과 용기가 없는 거죠. 친구들 집에 보면 남성이 너무 의사결정을 열심히 한 집은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고 그렇죠. 부인이 의사결정을 미용실에서 의사결정해갖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도 10년 전에 아내와 함께 격한 논의 끝에 네. 아내의 뜻을 따랐거든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제 뜻대로 왔으면 전 지금 쫓겨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용 부동산은 내가 거주용 부동산 투자에서 무조건 제외하시는 거. 그게 섞여 있는 순간 합리적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주거는 주거인 거예요. 비싸다 싸다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갖고 수익을 내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젊은 친구는 3억, 2억짜리가 안 되면 리츠를 하셔야 되죠. 리츠가 다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리츠 투자하면 배당률 5%, 6% 나와요. 네네. 그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도 임대용 부동산 워낙 많다 보니까 고르기도 쉽지 않은데 이거 하나만은 좀 보고 골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을까요? 분양하는 모델은 투자하지 말자. 아직 상권이 형성됐는지 확인이 안 됐고 공실이 확인이 안 되지 않았어요.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무조건 입지입니다. 저는 임대용 부동산은 뭐 그거는 그냥 헌법이에요. 입지. 강원도 태백산에 오피스텔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주식 얘기하고 또 지금 훨씬 더 신나 보이세요. 이거 되게 사실 저는 되게 신나 전 보이시는데 딱 두 가지로 한데 주식, 부동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20년간 부동산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저기 아나운서님 2005년대 중국 주식 사셨듯이 저는 중국 개발붐에 따라서 서산에 땅 샀다가 사기도 당해보고 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임대용 부동산은 꼭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전국으로 대상으로 하지만 네. 그 도시에서 가장 중심. 그렇죠. 네. 가장 중심이고 확인된 상권만 네. 한다. 네. 되게 신나 보이세요, 진짜. 너무 좋아하나요? 임대 부동산 네. 얘기하면서 네. 아까 주식보다 훨씬 더 네. 밝아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네. 대체 투자도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이 얘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뭐 미술품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을 네. 것이고 아마 코인이나 네. 뭐 이런 것도 대체 투자의 네. 일종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대체 투자는 왜 해야 하냐면요. 네. 주식과 채권은 정주민족이에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봤더니 논밭을 가는 사람들이 크게 다치더라. 손실이 너무 커요. 야 이거 말고 대체를 할 자산이 없어? 찾은 게 첫 번째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너무 그 사이즈가 커서 대체해서 제가 좀 빼서 설명한 거고요. 그럼 뭐냐? 바로 미술품이나 상품들, 곡물, 산업용 금속, 원유, 펀드도 포함할 수 있고 크립토까지 다 대체거든요. 그렇죠. 왜 여기에 투자하느냐? 원인은 딱 하나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하는 주식과 채권하고 상관관계가 낮아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거나 했을 때 주식 채권은 하락하지만 이런 대체 자산은 가격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대체 자산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전통 자산인 주식 채권을 더 잘해요. 왜 미술품을 보다 보면 그 경기 순환에 대한 사이클을 더 잘 알거든요, 동물적으로. 그렇죠. 과거엔 투자할 대상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ETF라는, 또 ETF. ETF 같은 걸 통해서도 실물에도 할 수 투자할 있으니까. 수 있고 그림도 투자할 수 있고 특히 그림 같은 경우는 지난 1, 2년 사이 많이 상승했죠. 네. 지금 대체 투자 중에서는 그림을 가장 추천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골고루 해야 됩니다. 골고루 다 해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대체 자산 30%를 절대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크립토 같은 거는 부채를 조달해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부채 조달은 역시 임대형 부동산. 임대형 부동산은 부채를 반드시 하셔야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수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작가님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투자는 규칙을 정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것이지 실패할 확률에 인생을 거는 게임이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규칙과 네. 반복을 하면 관점이 명쾌해지거든요. 규칙을 세우고 실수가 있으면 일부 교정해보고 다시 해보고 실수가 있으면 교정을 해보고 대체 자산이건 전통 자산이건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그림이건 자산의 속성은 완전 똑같거든요. 넓게 공부하고 또 깊게 공부해서 네. 다양한 선택지를 두라. 네네. 그러다 보면 규칙이 생길 것이고 네. 믿음이 생길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워낙 주식 시장이 안 좋고 또 세계적으로도 이제 전쟁 이슈도 있고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이랄까요? 네. 이런 시기에 어떻게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한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사이클에 가면, 하락장에 가면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주기를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추세를 보세요. 하락 추세야, 상승 추세야. 그럼 추세를 볼 때 핵심 단어가 뭐냐? 기울기를 봐요. 주기는 뭘 봐야 되냐면 변곡점을 보는 거예요. 다 지구 종말의 날이 올 것 같았다고 얘기했지만 지난 30년간 전부 다 회복했고 전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갔죠. 결국에는 변곡점을 찾아내는 것이고 추세로 내려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턴어라운드 돌아설 거라는 거죠. 손실이 난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타이밍을 잘못 본 거고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는 더 좋은 기회가 앞으로 2, 3년 사이에 올 거거든요. 지금 오히려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젊은 친구들 말하는 줍줍의 기회가 오는 거니까 네. 앞으로 1, 2년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전 주식 투자 2년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급락하는 가운데도 그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참았죠. 참아야 하는 일이야. 계속 참았어요. 더 참으실 건가요? 이제 살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보시면 재작년에 많이 투자하셨어야 되죠. 저는 계속 참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가치로 보면 가격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치에 근접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투자 타이밍을 보는데 항상 시작은 패닉, 공포감에 휩싸이면 가치보다 내려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투자 타이밍이죠. 지금은 패닉이라고 봐요. 이제 패닉할 것 같은 걱정이 드는 느낌?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이제 돈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생각하다 보니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지난 2년을 참아오셨던 말을 들으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정말 이게 공부를 많이 하고 철저히 준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겠구나. 저처럼 그냥 아, 좋아요. 아, 이거는 아니겠구나. 근데 저는 15년 전에 엄청 많이 손해봤습니다. 15년 전에? 네. 주식으로도 그렇고 부동산으로도 그렇고. 이동훈 작가님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이 책 하나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좀 많은 생각,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댓글로 감상 또는 궁금한 점 센스 있게 남겨주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예스24에서 도서 선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많은 영감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계속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